자, 원자에 높은 에너지를 주면 원자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때 원자마다 각각 고유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바로 이제 선 스펙트럼 현상이라고 부르고, 20세기 초반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보호에 의해서 몇 가지 가정을 세우면서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고 있는 이러한 스펙트럼에 대한 가정을 세웠는데, 첫 번째 가정이라는 거는 원자 핵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전자의 움직임은 고전역학적으로 이제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전자가 회전하는 궤적은 몇 개의 고정된 궤도, 즉 오비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궤도를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지 상태가 된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방출,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궤도, 오베탈에 해당되는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궤도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이제 양자화 시켜서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고유한 자연수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고 이 값을 우리가 양자수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정은 이제 전자는 정지 상태의 궤도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전이가 됐을 때 E1에 해당되는 에너지와 E2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각각 차이가 날 텐데 이 차이를 우리가 델타 E라고 표현을 하고 델타 E가 플러스 값이건 마이너스 값이건 즉 열을 흡수하건 방출하건 이런 상태로 이게 전이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양자수에 해당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양자수라든지 가군동량 양자수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보의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상수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이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수소 원자 에너지 식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유도를 했고요. 보의 모형에 의하면 수소 원자 에너지는 n제곱에 이제 반비례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연수의 양자수에 해당되는 것만 의존한 자연수 n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이 에너지도 양자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n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이와 같이 1, 2, 3, 4 자연수 그리고 주양자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정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1.5, 뭐 1.23 이런 수가 없고 자연수로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우리가 이제 이 식에 의하면 이 n은 하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hcr이라는 식에 의하면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원자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0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무한대 거리로 갔을 경우에는 서로가 인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고 전자가 이제 원자 핵 안에 영역권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무한대보다는 이제 작아야 되는 값이 되겠죠.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핵에 더 근접한 값이 될 있을 거고 이런 상태에는 원자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해서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음의 값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양자수가 1이다. 라는 거는 원자가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들을 우리가 바닥 상태다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n보다 큰 상태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2, 3, 4 그러면 이제 들뜬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에너지 주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상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